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오늘의 비키쇼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짠!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전찬영님 고맙습니다. 후원해 주셨어요. 혹시 해운대의 전찬영 가수님이신가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얼마 전에 생일 맞으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생일 알림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바쁘게 지내다가도 문득 어 맞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소식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직도 너무 덥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6번째 분에게 오프닝 선곡권을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16번째 채팅이 저군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장배구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장배구님 오프닝 얼른 골라주실까요?
여름으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고르는 거야? 막 강요해. 왜냐면 분명히 가을인데 지금 너무 더워요. 왜죠? 아직도 여름인 것 같아요. 왜지? 왜 이렇게 덥지? 아직도 고민거리가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지금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운 건가? 지금 한꺼번에 진행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거짓말? 사랑의 거짓말을 밀기 위해 그걸 하는 거죠? 여행을 떴나요? 여름으로 해달라니까 막 이래.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스스로 선곡할게요. 여행을 떠나요로 할게요. 사랑의 거짓말 물론 밀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매번 똑같은 노래로 오프닝이 나가면 그것도 조금 애매한 거니까 물론 매번 근데 또 장백구님은 아니셨으니까 매번은 아니긴 한데 하도 많이 밀어주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좀 오프닝 곡이 똑같은 게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서 그 뭐라 그럴까 재방송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저 노래로 시작해? 이럴 수가 있어서 그래놓고 여름 겁나게 강요한 뒤 그걸로 해주세요라고 이게 무슨 신청곡이야 이걸 신청해주세요라고 겁나게 강요한 뒤 제가 부르고 싶은 여름을 그러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름 할게요. 아 이거 왜 이게 웬 독재야? 아유 세상에. 자 그러면 미기 독재인 듯 아닌 듯 신청곡인 듯 아닌 듯 당근을 던져주세요 장배구님. 여름 가보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덥지? 아니, 왜냐면 이제 이 노래 못 부를 것 같거든요. 그네 겨와 여름이 오면 가슴을 활짝 열어요. 넝쿨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 흐르네. 산도 반복곡 어디인지 순간 까먹었어요. 어우. 아니 갑자기 이제 약간 저녁에는 선선하고 이래가지고 아 이제 가을이 올 준비 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 너무 덥지 않았어요? 왜 이래? 왜 다시 덥지? 나만 덥나?
자, 사랑이 이런 건가요? 볼게요. 빗물 볼게요. 자, 빗물.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막 요청곡도 많고 커버 해주세요 요청곡도 지금 11개인가 그래요. 근데 잘 시간도 없고 뭐 진짜 너무너무 드디어 쇼케이스 어쨌든 예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저한테는 나름 인생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부탁하신 분들 약간 영예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 너무 바빠요. 제가 다 티를 안 내서 그런데 지금 SNS랑 제 채널 관리도 잘 못하는 걸 보시면 지금 제 동영상도 잘 못 올리잖아요. 막 조회수도 안 나고 있는데도 쇼츠도 못하고 남들은 다 쇼츠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막 이런데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 어쨌든간 예, 티켓이 나왔습니다. 쇼케이스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고 진심 너무 바빠요 지금. 그래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쇼케이스 전에 이 다섯 곡이 다 원래 유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 9월 28일에 맞추려고 했지만 못 맞출 것 같고요. 아, 지금 변수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갖고 음원이 후반 작업이 자꾸만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하여튼 그래갖고 그러고 있어요. 네, 열일을 하셔서 열나서 더운 거임.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 진토백이 시원하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간단 조금 아낄까요? 아직 안 나온 건데 너무 많이 불러서. 예. 지금 나 아직 간단은 사실 그 녹음도 아직 못했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시간이 근데 또 이 날짜밖에 안 돼. 여유롭게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도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겠다고 질러놓은 쇼케이스는 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어쨌든 해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통은 혹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음원 작업은 최소 다 완성을 해서 내고향 파플섬하고 사랑의 거짓말은 반드시 나오고 용호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계 없는 것도 나올 것 같고 지금 간다하고 보라빛 메아리가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데 어쨌든 유튜브에서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쇼케이스 지나서 음원 유통도 다 완료되도록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라도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뭐 저 혼자 이렇게 제 안에서의 계획이지만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다 이렇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쇼케이스 때문에 엄청 지금 진행하느라 바쁜데 또 제가 또 혼자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생일 파티 하거든요. 삼겹살 파티 하기로 했거든요. 네, 신청하실 분들은 010-6780-3500 총무님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6780-3500 6780-3500 네, 선착순 30명. 자, 저희는 4명 갈 것 같아요. OPD님 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깝게도 먹을 복이 없고 아마 저 김PD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우리 뮤직비디오를 담당하셨던 파인 감독님과 네, 궁뎅이님을 똥구멍님으로 이렇게 잘못 말씀하신 파인 감독님과 그리고 또 내 고향 퍼플섬 노브라빈 메아리 같이 음악 작업하고 예전에 계속 같이 우리 팀에서 음악 같이 작업한 휘 감독님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이런 건가요부터 빨리 이 엄청 바쁜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심 그냥 그러니까 나니까 해 막 이런 느낌. 남들보다 안 자고 막 멀티 엄청 잘하는 편에 시간 쪼개서 막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사니까 그래서 가능한 느낌.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쇼케이스는 치자죠.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진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난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화면은 보시지 말고 안전운전.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사랑이 이런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그대만 생각하면 나는 계속 가슴이 뛰네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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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그렇다는 거죠. 자, 빗물입니다. 아까 저기 그 어떤 빗물이었더라? 최은옥님의 빗물이죠. 송골매 아니고 최은옥 선배님 빗물이셨던 것 같아요. 빗물 누가 신청하셨더라? 빗물 신청하신 분 이거 그 최은옥님 버전이었죠? 그랬던 건 같은데? 그쵸? 아, 차민서님이 주셨구나. 네네, 그러면 최은옥님 버전입니다. 부산에는 지금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립니다. 오늘 서울도 비가 꽤 왔던 것 같아요. 조용히 비가 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오랜만에 불러본 빗물이에요. 최은옥님의 빗물 보내드렸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하염없이 내리네. 하염없이 내리네 했는데 너무 씩씩하신데요. 느낌표 100개씩 내리네. 아, 이게 비를 표현하신 건가? 근데 가을을 재촉하는 비라고 하기엔 오늘 너무 더웠어요. 아직은 그 기온이 뜨거운데 비까지 내리니까 습이 생겨버린 것 같아. 아직은 여름 차림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진다?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감기 걸리기 딱 좋지. 자, 진또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꼭꼭꼭꼭 휘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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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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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견디며 바다의 심소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휘야리야 풍어와 풍년을 빌면서 일년 내내 기원하는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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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야리야 풍악을 울려라 만선이다 신나게 춤을 추자 풍년이다 진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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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름 같은 텐션으로 진또배기 해봤어요. 고맙습니다. 자, 열정. 아우, 또 다음 곡은 또 열정이야. 자, 열정. 자, 더해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신청곡 남아있을 때는 신청곡을 적지 않아요. 안 그럼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정리를 못해요. 조금 이따 다시 신청해주세요.
자, 열정 일단 가겠습니다. 열정까지 간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여러분들한테 신청곡 여쭙을 때 그때 다시 신청해 주세요. 제가 더위 먹었는지 일정도 많고 이래가지고 뇌도 엄청 많이 쓰고 거기다가 더위까지 먹어가지고 오늘 안 똑똑해요. 네. 기억도 못해 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 신청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가시겠습니다. 고! 이거 편곡이 좀 다른데? 아, 다른 노래였어요. 내가 모르는 노래잖아. 열정이라는 노래가 많구나. 바보인가 봐. 이건가? 이거다.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뒷판에 서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만났어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잠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멀고만은 활화산처럼 터져오리는 그런 사랑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같이 있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눈 멀고 마는 활화산처럼 터져.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야 봐봐 하는데 꿍 이렇게 등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앵콜 이러시고 벌써요? 아니 이제 몇 곡 불렀다고 벌써 앵콜이야. 자, 네 정다정님도 오셨고요. 까꿍 지금 오신 분들도 어서 오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와 근데 진짜 저만 더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더워요? 오늘 왜 이렇게 덥죠? 서울은 분명히 더워요. 왜냐면 저만 덥다고 하지 않았고 지금 제 주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지금 막 엄청 일의 양이 많은 편이구나.
그래서 더운 건가? 지금 뭔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 계속 그 뇌와 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운 건지 아니면 진짜 더운 건지. 아직 기온은 안 떨어졌는데 비까지 와가지고 마치 습식 사우나 효과가 나타나서 그래서 더운 건지 그런 거랄까? 자, 그러면 신청곡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청하신 분들 지금 신청하세요. 자, 맞습니다. 너무해. 홍대원님 덥죠? 그죠? 다람다람님 빗물 송골매일까요? 로가디스 워크숍 하는데 미기TV 구독 눌러달라고 했어요. 스쿨친구님 짱! 지금 워크숍 가셔도 지금 미기TV를 또 홍보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워요.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진짜 이상하게 너무 더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송골매님의 빗물, 아까 최은옥님의 빗물은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송골매님의 빗물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대원과 오랜만에 갑시다. 네, 이건 진짜 오랜만이긴 하네요. 남이 아닌님. 자, 그 다음에 열정이 넘치셔서, 그것도 있어요. 이창호님. 요즘에 열정이 안 넘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많아요. 쇼케이스 준비, 뭐 이미숙 60주년 콘서트 연출, 그리고 곡 작업, 또 쇼케이스에 들어갈 곡 여러 가지, 그 후반 작업 마무리 뭐 여러 가지. 자, 지중해 빗속을 둘이서 이렇게 갈게요. 자, 그리고 토요일날 놀러오세요. 토요일날, 아 이거 아니다. 토요일날 생일 삼겹살 파티. 오랜만에 파인 감독님과 휘 감독님도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파인 감독님은 우리 미기TV에서 굉장히 많은 멋진 영상을 찍어주신 궁댕님을 응궁님이라고 잘못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를 탄생시킨 파인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휘 감독은 저하고 여전히 이제 여기로 출근하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또 우리 비그루 함께 음악 작업하고 있는 또 그 음악 감독 휘 감독입니다. 자, 삼겹살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자, 빗물 해운대원과 남이아님 지중해 빗속을 둘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혹시라도 안 적힌 곡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지금 더우니까 빨랑빨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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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스스로 너무너무 칭찬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걸 이렇게 해내고 있어? 이러면서 막 스스로 격려하고 있고. 와 진짜 바쁩니다 진짜. 자 어서오세요 미하. 네 자리하시고. 비 뜨거운 비 말고 습식 사우나 말고 약간 맞으면 차가운 듯한 비 그런 걸로 상상해볼까요? 지금 더우니까요. 비가 내리는데 그 사이에 에어컨이 탁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아 차가워 약간 이 정도? 가슴 저리도록 뜨르는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꿈속이라도 따스한 물가에서 나는 차가운 눈물
그대 등에 흐르듯 빗물은 빗물은 이 가슴 애타도록 흐르는 눈물 눈물 초라한 그대 모습 사랑으로 감싸오리다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빗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움 빗물 원곡자 아시는 분, 이 노래 빗물이요? 이거는 송골매 아닌가요? 송골매 맞을걸요? 송골매도 리메이크한 건가? 아니죠? 송골매가 첫 원곡자일 거예요. 자, 진눈깨비 받고 잡네. 근데 진눈깨비는 약간 알갱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맞으면 아픈 눈이 있던데. 약간 얼음 섞여가지고. 그게 진눈깨비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제 얼음이 좀 세다 싶으면은 그 아파요. 아 근데 시원한 맛은 있겠다. 자, 해운대용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운대용가를 그러면 자, 우리 버전으로 한번 가야겠다. 어딨냐? 고. 어, 우박. 우박은 진짜 아파. 아, 우박하고 헷갈리는 건가?
이제 알았어요. 아까 우박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우박을 진눈깨비랑 섞어서 착각한 것 같아. 우박에 눈 섞인 버전? 그걸 진눈깨비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진눈깨비는 그거 맞을걸요? 그 약간 비인 듯 눈인 듯 질척질척거리는 비? 아니 질척질척거리는 눈? 그런 느낌? 해운대도 폐장아 폐장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 아 시즌 난 또 깜짝 놀랐네. 해운대 해수욕장이 아예 없어졌다는 줄 알고. 이제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근데 오늘은 진짜 오늘은 너무 여름이었어. 와우 잘하셔요 라신디님.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안총명할 수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 이종구님 고맙습니다. 카카오페이 해주셨어요. 장배구님 고맙습니다. 라이브의 신비기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네 지금 엄청 달려가고 있죠. 근데 맞는 설명 인제서 아까 다 틀려놓고 인제서 여러분들 채팅 보면서 아 그분가 보다 이러고. 네 여전히 총명치 않은 미기가 열심히 용을 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주원님 고맙습니다. 아 참 그리고 가득님이 되게 개성 있는 숫자로 두 번에 나눠서 큰 후원 해주셨거든요. 가득님 감사해요. 네 요즘에 쇼케이스 때문에 투자가 또 많이 되고 있는 관계로다가 굉장히 담비와 같은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근데 금액이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고 약간 특이한데 뭐지? 아무튼 가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숨차요. 쉬엄쉬엄. 그러게요. 쉬엄쉬엄.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미밀리마트 쿠팡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 파트너스예요. 쿠팡 들어가실 때 쿠팡 앱 그냥 켜지 마시고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따로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요 링크로 딱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쿠팡에서 구입하신 물건의 5%가 저에게 광고비로 떨어집니다. 어떤 개념의 광고냐면 미기 말 듣고 다른 쇼핑몰 안 가고 그래도 쿠폰으로 추천받아서 쿠팡으로 왔구나. 이분은 미기가 소개해서 왔구나. 이런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금액은 일절 없고요. 쿠팡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광고비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요. 네. 쿠팡에서 별도로 책정된 광고비임. 그렇죠.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는 건 전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건 약간의 귀찮음. 그러니까 앱 클릭하는 거 말고 저 링크를 클릭하는 귀찮음.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카카오톡 다시 쓰시잖아요. 카카오톡에 나에게 쓰기에다 저 링크를 저장해 놓으세요. 나에게 쓰기를 막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위로 막 넘어갈 텐데 그렇다면 꾹 오래 눌러서 공지사항으로 딱 그 등록을 해두시면 어떤 카톡 창이든지 공지사항으로 등록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맨 위에 뜨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팡 들어가실 때만 한 번만 귀찮아 주시면 그러면은 미기에게 큰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은근 모이면 큰 힘이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막 몇십만 원씩. 자 남이하니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헤어졌다는 내용이지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지만 신나게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아 미안해서 내 눈치만 보느냐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간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또다시 나는 너를 기다리네 낙엽 지면 내 나이도 변해요 나
일한다.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아, 미안해서 내 눈치만 보느냐.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간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또다시 님이란다. 그대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간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꼭 거기가 헷갈리다. 남이아니님 보내드렸습니다. 한 글자만 똑 떼가지고 기왕이면 님이면 좋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남이아니님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김동규님 고맙습니다. 박희천님 고맙습니다. 자, 가득님 최주호님에 이어서 박희천님 김동규님 계좌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해 쪼리조 쪼조조조조 쪼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예쁜 목소리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지구촌 방송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쁜 목소리로 아니고 다음 곡은 거칠게 지중해니까 이건 또 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기랜드 화이팅.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망나는 눈을 감은 채 돌아 누웠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지. 천년 같은 하루와 내 모든 걸 빼앗아가고 한숨 속에 살다가 사라지는 나를 보았지. 나는 내가 누군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 나를 데려가 할 수 있다면 너의 곁으로 돌아가니 길엔 나를 내려줘. 난 내가 사는 곳에까지 안을래. 지
네, 감사합니다. 지중해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들어가시는 분들 편히 들어가시고 또 놀러오시고 좋아요는 꾹 까먹지 마시고 꾹 잊어버리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꾹. 자, 빗속을 둘이서 더우니까 이렇게 좀 비 좀 내리고 이런 노래들이 좀 확 땡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이 노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져가지고 엄청 애창곡이 되어 있어요. 분위기가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빗속에 둘이 어였구나. 아유, 눈이 침침해졌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려 정녕 말을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보고 가는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려 비빗속을 걸어갈까요
맞아요. 빗소리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빗소리 운치 있네요. 미기님 노래와 믹스돼요. 저 안 그래도 지금 그 서울도 낮에 꽤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비 노래가 계속 생각나긴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피톤치드 버전 연주의 비와 당신을 한번 이어서 불러보면 어쩔까. 시니컬스님 그건 아니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미기님 쿠팡 방문 후 물건 구매 안 해도 미기님께 수수료가 지급되나요? 아니요. 물건을 구입하시면 구입하신 그 물건의 5%. 그러니까 큰 물건을 구입해 주시면 그만큼 더 큰 게 오는 거죠. 퍼센트로 오니까. 저번에 그 어떤 분이 노트북을 구입해 주셔가지고 아주 그 감사했습니다. 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 가전제품서부터 이제 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쿠팡에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봐 주시고 정이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쿠팡에도 있는 거라면 기왕이면 쿠팡 들어가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시 한번 링크 드립니다. 네 수수료가 미기에게 옵니다. 감사드리고요. 비와 당시 한번 갈게요.
비톤치드의 연주입니다. 어때요? 이 버전? 좋죠? 제 주변 뮤지션 자랑스러운 우리 동료 뮤지션들, 저와 같이 음악하는 동료 제 주변 뮤지션들, 우리 팀 피톤치드 연주 버전인데, 아 콘서트 하고 싶어 죽겠네요. 밴드콘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멋있죠. 보시면 특히 이 기타 이 톤 잡 빈티지한 이 톤 잡으려고 정말 노력했고, 그리고 연주가 엄청 느낌이 있죠. 되게 느낌이 있고, 뭐 아시겠지만 예, 기타리스트 최수연입니다. 그리고 또 올겐 딱 따라오는 이 느낌 보시면 다르죠. 다르죠. 아 막 엄청 맘껏 하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 전이었잖아요. 이제 맘껏 하던 게. 근데 이제 펑크도 좀 배워야 되고 미기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상당 부분 그 뭐랄까 참으며 견디는 그런 것이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더 맘껏 막 음악만 생각하면서 막 작업도 하고 싶고 공연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또 밴드 공연 하기에도 또 아직은 또 무리가 있고 막 이랬고. 피톤치드 잘 지었으면, 아 그게 진짜 얼떨결에 지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맨날 모여서 음악을 하는데 밴드 이름 같은 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아? 이래가지고 미기 밴드 이름은 너무 재미없잖아. 이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뭐라 그래? 그랬더니 그 베이 오빠가 지은 거예요. 베이스 치는. 그래가지고 베이스 치는 오빠가 뭐 미기와 뭐 그런 걸로 해. 미기와 피톤치드라든가. 이랬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웃기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한 방에 지었어요. 그래서 소꿉친구님 최고! 미기와 피톤치드. 아, 우리 피톤치드 멤버들. 앞에 톤 들어보세요. 게다가 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올겐이 어마무시해요. 원곡엔 없습니다. 저희 편곡이거든요. 자, 저희 음악팀 음악 잘해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해야지 빼지 않겠어. 자,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오늘 머리 칭찬 많네요. 이거 그 머리 감으면 다시 풀리긴 하는데. 내일까지는 머리 감지 말라 그래서 내일까지는 그래도 이 머리로 버틸 수 있는데 토요일 날은 제가 이 컬을 흉내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또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차분해져 있긴 할 거예요. 오늘 매직하고 왔거든요. 하도 부시시해가지고. 그래갖고 머릿결 좋아 보이죠. 그리고 당분간은 이 머릿결로 버틸 수가 있는 그런 빅이 되시겠습니다. 이종구님 정말 좋네요. 그쵸? 네. 좋은 건 좋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이뻐요.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그 뜨겁게 음악하는 팀이죠. 아 정말 더 많은 공연하고 싶고 더 많은 음악하고 싶고 막 그런데 아직은 조금 제한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맞아요. 머리 하는데 요즘 돈 많이 들어요. 거금 썼어요. 근데 한 번씩 해야 돼. 진짜 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유독 머릿결이 안 좋아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찰랑찰랑한 것 같겠지만 제가 원래 좀 수세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해줘야 돼. 저는 피부가 좋은 대신 머릿결이 완전 수세미 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토요일에 모자 쓰시고 오세요. 왜요? 여러분 이쁘게 만나려고 기껏 미용실까지 오늘 바쁜 와중에 쪼개가지고 갔다 왔는데 토요일에 모자를 왜 써요? 그럴 건데. 자, 광고 잠시. 광고 타임! 고고! 고고고고고!
초록색 등불 아래 새늘이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차집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올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날 추억 속에 찾지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 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희미한 갈색 추억 그렇게 잘 먹는데 왜 영양이 어디로 가나 왜 이렇게 푸석푸석한가 그러니까 뭐랄까 윤기가 없는 푸석푸석의 1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 밥하고 상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조금 그 설득력이 있었다 싶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체질이나 뭐 그런 영양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피곤하고 뭐 이런 거에 상태에 따라서 그 피부에 뭐가 올라오고 청소년기 때 이제 막 기름이나 이런 게 밸런스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두피나 머리카락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피부의 연장선상으로 저 같은 경우 입술이 굉장히 잘 터지고 그 입술하고 특히 머리카락이 엄청 건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뭐 얼굴이나 몸뚱이는 그러면 되게 건성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중성이에요. 기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세수한 다음에 뭐 스킨 안 바른다고 해서 얼굴이 땡기거나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고 막 기름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메이크업 하면은 거의 그대로 있고 그래갖고 뮤지컬 할 때도 제가 배우로 뜰 때도 그 군장팀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 1위였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1막 끝나고 2막에 고칠 게 별로 없어서 그래가지고 되게 편리한 그런 밸런스의 피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 피부는 참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피부로 그런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머리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먼 케어를 해도 일반적인 수준의 머리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스트레스 아닌가요? 물론 스트레스죠. 그렇지만 이제
원래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네. 뭐 그냥 너무 오래됐어요. 네. 들어가시는 분도 오래 들어가시고. 네. 그래서 신경 쓰기 시작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덜 신경 썼더니 점점점 더 수세미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미용실에 갔다 왔다. 이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아무튼 그쵸. 예, 설득력 있었어요. 그렇고 아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청소년기 때도 여드름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또 칭찬해 주셨다시피 피부는 상당히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잘 주신 편인데 머리는 뭘 해도 그러니까 포기했다고 봐야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놨거든요. 네. 매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양 엄청 하면서 억지로 그 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원래 가진 머릿결이나 상태를 잠깐 감추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제 머릿결은 이게 아니거든요. 푸석푸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기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똑같이 푸석푸석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설득력이 있더라고. 네, 뭔가 그리고 오늘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요즘에 밤 새셨어요? 그래서 밤 엄청 샜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은 여기로 나타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두피에 그 피곤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벌겋게 일어난다던가 이제 그런 두피 긁으셨어요. 그래서 아 오늘 머리 안 감고 와서 긁었을지도 몰라요. 자면서 막 지저분하거든요. 그랬더니 밤새고 뭐 거의 퇴근도 안 하고 미용실로 바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요. 막 그랬는데 전에도 그랬대요. 제가 밤샜다고 한 날 뭔가 두피가 되게 뭐라 그러지 조직이 엉성하고 막 그런 느낌. 그리고 막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안 건강한 그게 그러니까 이 얼굴 일어나고 뭐 뾰루지 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그래갖고 하여튼 신기했어요. 마요네즈요? 마요네즈?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장르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미밀리마트에서 하던 닥터홀 샴푸 그게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걸 계속 쓰고 있는데 아 그 광고비 좀 더 주지. 아무튼 저하고 계약은 끊어졌지만 개인적으로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던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샴푸를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좋아한 것만 가지고 왔던 거여서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냥 사서 그걸 쓰고 있는데 막 이렇게 개선되고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노력할수록 좋아지긴 하는 거는 맞는 것도 같은데 제 머릿결이 워낙 별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좋아지는 거가 너무 더딘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라빛 메아리 한번 부를까요? 조금 더 그 악기를 추가했습니다. 아침처럼 햇살이 바람에 일렁이던 분홍의 어린 날 파도에 실려 세상을 향한 날 작은 기도를 날려보내지 여린 날개짓 안개에 막히고 바람 눈물로 흐르고 한낮에 화살 같던 내 양뼈지 온몸을 긁고 태워도 보랏빛 너를 돌아오는 메아리 꿈을 맺고 자 간 물결 돌아오.
보랏빛 메아리 보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욕심이 나가지고 조금씩 계속 바꾸고 그리고 뭐 마이크도 세 가지 버전으로 지금 사실은 레코딩을 세 번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8일 날은 못 맞출 것 같아요. 원래 맞출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도 이게 추석 연휴에는 유통사가 안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못 맞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금 욕심껏 작업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허둥지둥 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마음에 안 드는 건 다시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네 번째 녹음인데 아무튼 조금 더 하고 싶은 그 톤 문제가 좀 마이크마다 그 톤이 다르고 마이크랑 또 어떤 마이크 프리를 썼느냐 뭐 이런 궁합에 따라서 또 톤이 다르고 막 이런데 그때 욕심나는 톤들이 좀 있네요. 자, 요건 또 특히 딴 노래보다 톤이 중요해가지고 한번 집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주호님 고맙습니다. 정다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다정님도 지금 계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다정님 곡을 새벽에 계속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DJ 하심님, 네, 어서 오세요. 우리 MC 하심님입니다. MC 하심님, 우리 또 이미숙 선배님 60주년 콘서트에서 멋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실 또 하심님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심님 반가워요. 네, 저도 요즘에 그래갖고 벌린 일이 너무 많아갖고 정신없이 지금 조금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횡설수설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가 자꾸 또 띠디거리네. 자, 그러면 이제 노래합시다. 아니 뭐 노래했구나. 뭐라는 거냐. 네, 노래합시다. 자, 무슨 노래 할까요? 자, 신청곡 주세요. 신청곡 주세요. 아, 요즘 뇌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도 기분 너무 좋아요. 지난번 연출 회의 때 드디어 굵은 연출안을 픽스 받았습니다. 수정 없이 100% 픽스 받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또 큰 의미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짠 대로 이렇게 이 테크니컬한 부분은 이제 각각의 감독님과 맞춰서 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큰 산이 이렇게 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귀걸이사 있고 그 다음에 서울탱고 있고 그 다음에 연안부두 있고 이거 다 네 글자네. 그 다음에 비와 당신의 이야기. 아, 석규환님 건배도 좋더라고요. 나가부치 씨 건배도 좋은데 제가 건배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들어봐서 알게 된 노래여서 사실 노래를 불러보지 못했어요. 근데 노래는 진짜 좋더라고요. 역시 나가부치 씨 노래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아직은 런하고 돈보밖에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감파이 노래 좋던데요. 아, Hold on your last chance 것도 있구나. 자, 무기여 차릴 거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밥만 잘 먹고 떠라 가시나무 감파이 요렇게 그 중에서 골라서 해야 되는데 가시나무 아까 비와 당신의 이야기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강력한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아까 신청곡을 해드렸으니까 그래도 아니다 그건 특별 신청곡이었지 가시나무 인연
디어 당신의 이야기 골라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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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야,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자꾸 비 들어간 거 땡기네요. 비 시리즈로 두 개 할까? 수채로라? 수채로라 뭐야? 아, 외로운 술잔은 안 불러봤어요 선배님. 네. 배철수 선배님 노래 진짜 좋은 거 많은데 그죠? 제가 몰라요 제가. 비와 당신의 이야기. 연안부두패스? 어, 왜요? 양보해 주시는 거예요? 연안부두 요즘에 유행하는 거여서. 자, 가을에도 캠프파이어 한번 해야죠. 아, 너무 그러고 싶죠. 근데 지금요, 잠잘 시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작업량이 엄청 많아요. 저 또, 지금 공연도 연출해야 될 게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음원 작업도 엄청 많고, 그리고 녹음실도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거랑, 지금 뭐가 굉장히 많은 시즌이에요. 자, 이런 분들 양보해 주셨습니다. 자, 네, 강진모님 고맙습니다. 후원이에요.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근데 무슨 띠거리는 노이즈가 있잖아요. 아니, 나만 들리는 건가? 아, 요즘에 전기 노이즈 때문에 미치겠네. 여기도 설마 침범하는 건가? 바쁘면 좋은 일. 그렇죠. 우리 김혜영 쌤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내고향 퍼플섬. 예, 우리 가수 크루 중에 옐로우 크루. 저희가 뭘 했냐면, 그, 우리 프로듀서단이 B 크루 프로듀서단이잖아요. 예, B 컴퍼니가 저희 컴퍼니 이름인데, 이제 BE 쇼케이스인데요. 예, BE, Beautiful Energy. 그런데, 이제 B 크루의 프로듀서단이고, B 크루의 가수 크루 분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작업한 분들을 이제 저희는 크루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아니라 이제 곡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제자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엄청 스승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제자 디렉을 하거나 레슨을 해서 이제 제자 관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리메이크 같은 경우는 작곡가가 아예 개입을 안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자라는 표현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혹은 선배님이나 오래 또 음악 활동하신 분이 또 감사하게도 곡을 또 뭐 채택해 주신다던가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양하영 선배님이 제 곡을 가져갔다고 해서 제가 스승이고 그 양하영 선배님이 제 제자라고 절대 말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듯이. Thank you, referee! Thank you always. Thank you, thank you.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는 그리고 또 뭐랄까 그 하여튼 좀 이렇게 뭔가 작곡가 선생님 막 이런 거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서 저도 곡을 들리는 입장이긴 해도 크루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멤버인 거죠. 그래서 서로 선택한 멤버인 거고 같이 크루라는 건 이제 선원이잖아요. 같은 배를 탄 어떤 선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좋은 음원이거나 좋은 공연이거나 좋은 결과물을 향해서 플레이어로서 고민하고 프로듀서로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어떤 크루다 이런 느낌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막 스승이고 이제 물론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막 이렇게 참 특이한 게 이 동네가 약간 그 분위기가 희한한 게요 가수님들이 계약을 하시는데 사실 계약서상에선 당연히 가수님이 갑이에요. 가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상하게 곡을 주는 사람이 갑이. 이런 분위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들리는 입장이지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크루라는 개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시면 저희끼리는 크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정도를 위해서 저희끼리 그냥 하나 세워놨어요. 화이트 크루, 옐로 크루, 민트 크루, 그 다음에 레몬 크루인가? 옐로 크루인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튼요. 그리고 블랙 크루. 그래서 한 곡을 하시면 화이트 크루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두 곡을 하시면 옐로 크루나 레몬 크루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세 곡 이상 하시면 세 곡 하시면 민트 크루. 뭐 네 곡 하시면 블랙 크루 이상. 뭐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뭐
우리 곡을 받아가신 분들과 함께 또 이런 쇼케이스처럼 이런 그 컴필레이션 앨범이나 또 콘서트 이런 걸 기획해 볼 수도 있고 뭐 같이 하는 뭐를 할 수도 있고 이런 크루 개념으로 재미있게 나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무튼 또 우리 한 방에 옐로우 크루로 등록하신 김혜영님이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재미거리를 요소를 좀 재미있게 풀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비그루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딱딱하고 막 권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의 작업이 안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저는 디렉터니까 그 아티스트 분들께 요구하는 상황들이 꼼꼼하게는 많을 거예요. 혜영 쌤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좀 많이 꼼꼼하게 주문을 하고 같이 하고 이제 이러는 거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고민한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크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퍼플섬 가고 싶다. 그러면 요 사이에 퍼플섬 끼죠 뭐. 히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성. 그러니까요. 이런 감성 좋죠. 최주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호돌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원님과 호돌이님이 슈퍼챗으로 팡팡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가 촥촥 감김. 감사해요. 감김 감김. 자, 감하고 김하고. 뭐래. 나 왜 썰렁한 거 하고 그러지? 자,
전병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규님. 아 이거 아까 건가? 자 김동규님 이어서 전병식님 계좌원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서울탱고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가볼까요? 서울탱고. 리듬이 굉장히 재미있지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고향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이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인간 사야 모두 다 부질없는 곳.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곳.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으시구려. 세상의 인간 사야 모두 다 부질없는 곳.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곳.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세상살이 온갖 시름 모두 다 잊으시구려. 자 다음은 우리 비구리 쇼케이스에 또 함께 참가하는 주자 김혜영님의 신인 가수 김혜영님의 네, 따끈따끈한 음원이 9월 22일 또는 23일 날 멜론벅스 네이버뮤직 몽키 기타 등등 KT 뭐뭔 뮤직 있지? 아무튼 기타 등등 온 대한민국의 모든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쫘라라락 풀릴 예정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자 비그룹 프로듀서단이 작업했습니다. 미기 작곡이고요. 저희가 작업한 내 고향 퍼플섬 한번 가겠습니다. 어린 꽃잎 바람에 찢겨 저 하늘에 날려가듯이 여린 순정 눈물 훔치며 타향 세월을 견뎌왔네. 꿈 많던 어린 날들 가슴에 묻고 서러운 인생살이 한숨에 울고 새벽을 한낮으로 살던 시절이 주름이 되어 남았네. 내 고향 퍼플소마 시린 내 마음 할래 주어
보라섬에 돌아왔다. 날들 가슴에 묻고 서러운 인생살이 한숨에 울고 새벽을 한낮으로 살던 시절이 주름이 되어 남았네. 자, 비크루 프로듀서단 미기 작곡 보라섬에 돌아왔다래. 요즘 하도 보라색이 많으니까. 내 고향 퍼플섬이었습니다. 저 공연도 살살 안 하고 작업도 살살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뜨거운 음악인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작업한 우리 크루 가수님들의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수 이름은 김혜영이고 그리고 또 노래 제목은 내 고향 퍼플섬입니다. 곧 음원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CD 프레스 하면은 각종 방송국에도 이제 심의를 넣어서 또 며칠 내로 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역 라디오에서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궁댕님 고맙습니다. 최주호님 고맙습니다. 궁댕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리고 풍선 조종사님 고맙습니다. 내 고향 퍼플섬 국민가요 고고싱 신안의 대표곡이 되는 것이 꿈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가요가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네. 노래 좋다고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진짜 좋다 그러시더라고. 아, 네, 그래가지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혜영 쌤 그 한번 바빠져 보세요. 말에 한번 잘 되어보죠. 자, 고맙습니다. 음식은 먹을수록 맛나고 노래는 들을수록 울림이 있는 내 고향 퍼플섬. 그렇습니다. 내 고향 퍼플섬. 자. 대표 나중엔 진짜 잘 돼서 노래비 생기면 정말 좋겠네요. 예. 안동 이렇게 발음 있고요. 안동에 가면은 그 안동역에서 노래비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 신안에는 노래비가 없으니까 내 고향 퍼플섬에 한번 이렇게 언젠가 꿈이야 뭐 그러고 있는 것이니 한번 그러면 참 좋겠네요. 자.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저도 재미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몇 년간 작업 못했던 거 막 이렇게 꺼내어 놓으면서 장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랑의 거짓말처럼 코믹하고 재미있는 곡도 이제 했고 그리고 퍼플섬처럼 막 애절한 곡도 하고 늘 오늘처럼 이렇게 신나는 곡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자, 그런 거. 자,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발음을 잘못했나? 뭐지? 자,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서광이 들 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끝엔 미기랜드가 있지 않을까?
진심 이거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 진짜 목표는 진짜 100곡 팔기 막 이런 이런 마음으로 한국 정성을 다해 작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곡이 필요한 가수님들 마구마구 문의해 주시고요. 저는 또 가수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오히려 후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곡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것보다도 물론 그 중에서 픽하는 경우 있긴 해요. 용호처럼 향기 없는 꽃 듣자마자 갑자기 너무 좋다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막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이거 과장 아니고 완전 그랬잖아요. 예,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 가수님이 또 원하시는 그 방향과 어떤 컨셉과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작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문의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작업 들어갔다 하면 굉장히 뜨거워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게 잘 뽑아낼 테니 네, 장르 안 가리고 좋게 잘 뽑아낼 테니 코믹, 위트, 애절, 뭐 절절, 뭐 거친, 뭐 락, 뭐 다 상관없습니다. 장르 안 가리고 원하시는 대로 뽑아 드릴 테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AS도 업계 최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디렉도 원래는 이제 그 약속한 디렉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제가 욕심나서 그 시간을 막 초과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랑 작업하시면 아, 원래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김혜영님 고맙습니다. 우리 김혜영님이. 네, 우리 비크루의 가수 크루이자 또 그렇죠. 또 제 디렉을 또 받으신 네, 제 제자이시기도 한 우리 또 김혜영님이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저는 습성이 원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혜영쌤 옆에서 제가 막 이렇게 입술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잠 잘 못 자는 거 보고서는 계속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작업이 아름다웠는지 몰라. 왜냐면 혜영쌤 같은 경우 앨범을 통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아홉 트랙이잖아요. 일곱 개의 노래가 들어있고 그렇다 보니 작업량이 한꺼번에 많았어요. 한 곡씩 하는 거랑 또 다르게 이제 그 굉장히 많았는데 보통은 그래도 냉정하게는 저는 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혜영쌤은 사실 뭐 저의 고객님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야. 쉬엄쉬엄 하시라고 그러고 오히려 고객님이 막 꼼꼼히 잘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열심히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옆에서 이제 지켜보시고 저희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그런 굉장히 훈훈한 그 느낌으로 또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자, 쇼케이스 USB 따로 구매도 되나요? 지인들 나눠주게. 아, 그거는 일단은 저기 여분이 좀 있기는 해요. 여분이 좀 있기는 한데 뭐 후원해 주시면 여분을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근데 오신 분들께 증정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려서 우선 오신 분들께는 다 나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여분을 더 찍었기 때문에 남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그냥 조금 후원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비 오는 날의 수채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고민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애정을 담아서 한 곡 작업해 주신 분, 화이트, 두 곡이나 의뢰해 주셨어요. 뭐, 옐로우, 세 곡이나 의뢰해 주신 분, 민트, 뭐 이러면서 저희끼리 그냥 애정가 이렇게 배지 붙여드리듯이, 그런 애정의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옐로우가 나요? 레몬이 나요? 약간 파스텔 톤으로 잡았거든요. 색깔은. 그래갖고 옐로우 크루, 레몬 크루. 레몬 크루가 나요? 왜 옐로우 크루가 나요? 지금 김혜영님은 한 방에 레몬 크루, 옐로우 크루 등극입니다. 일단 한국은 화이트 크루. 화이트 크루 우리 여기 쇼케이스 함께하는 화이트 크루들 계십니다. 김재롱, 한기욱, 용호. 우리 새 가수님들 화이트 크루. 자, 근데 화이트 크루라고 해서 이게 뭐 애정이 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기욱 선배님이 애정 제일 뜨거우니까요. 미기랜드에 대한 정말 폭발적인 애정과 함께 우리 한스 패밀리의 대장이시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한스 패밀리 분들께서 또 저희 비크루하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콜라보를 해주시고 그러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그냥 저희가 저희 비크루 기준 작업 기준으로 애정을 붙여서 그냥 어떤 그 이름을 그냥 붙인 거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옐로우가 나요? 아, 옐로우는 경고 같아요?
아 그러네. 옐로우 레몬. 사실은 처음에 레몬은 생각했거든요. 레몬 민트 이렇게. 그럼 레몬으로 갈까? 상큼하잖아. 옐로우가 갑자기 경고라고 하니까 그러네. 약간 경고딱지 같네. 이광룡님 고맙습니다. 미기님 사랑의 아픔 딛고 신청합니다. 사랑의 아픔 딛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혹시 다른 곡 있으시면 신청곡 이따가 해주시고요. 우선은 여기 두 개 먼저 나갈게요. 비오는 날의 수채화, 비오와 당신의 이야기. 오, 글씨가 크기가 아니 저기 개수가 똑같네. 그러면 레몬으로 해야 되겠다. 옐로우가 갑자기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그거 생각 못했어.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레몬 해야겠어요. 그러면 최초의 레몬 크루이신 우리 김혜영님입니다. 그럼 블랙은 블랙리스트. 아니요, 근데 블랙이 특별한 거긴 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블랙 무슨 레벨 중에서 가장 뭐 이렇게 위에 레벨 그런 것들을 블랙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랙 핑크도 그래서 특별한 핑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갖고 블랙은 좀 이렇게 폼도 좀 나고 아무튼 그래서 블랙이 제일 위는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골드 실버 이러려다가 너무 이거는 진짜 무슨 좀 이렇게 올드하고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진짜 등급 같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쁜 색깔로 붙여볼까 그랬는데 블랙이 좀 약간 폼 나는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이트 레몬 민트 블랙 이렇게 다다 그치 다단계 느낌 나지. 다이아몬드 뭐 골드 실버 이러면 다단계 느낌 나잖아. 우리 무슨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드 실버를 얼른 접었어. 아니 너무 촌스럽기도 하고 뭐 다단계 느낌도 나고 별로야 별로야 그래가지고 좀 예쁜 거 이러다가 레몬 민트 찾은 거지. 그래가지고 아 웃기다. 자 일단 비오는 날에 스쳐 갑니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미지상 재미상 방을 떨어지는 뒷거리에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면 깨끗한 듯 하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스치
숨소리 살아있는 듯 저 보내드렸습니다. 저 그렇게 불렀어요? 숨쉬듯 지니구나? 진짜로? 어, 그렇지. 예술은 살아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림으로 본다면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음악도 이제 그 라인을 그릴 때 마치 이 음표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이 에고향 이렇게 막 상상 속에서는 이미 걔들이 막 살아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술도 붓이 막 살아있는 듯이 숨쉬는 듯이 그런 게 바로 숨쉬느냐 아닐까. 저 그렇게 불렀어요 진짜. 숨기듯 지니고 나와죠 원래. 뭘 숨쉬듯 지니고 나와. 아 그 그런 거지. 나는 예술을 표현한 거지. 예술을 표현한 거죠. 미술을. 아 요즘 진짜 왜 이렇게 가사를 틀리냐. 여기 정신이 없어서 이빨 치워야지. 아무튼 그렇고요. 힐링 대박. 네 천천히 힐링하셔요. 네 오늘 뭐 비도 오겠다. 잠도 잘 올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저희 그거 만약에 레몬 뭐 레몬 크루 민트 크루 블랙 크루 그런 분들께 만약에 어떤 혜택을 만약에 드린다면 그런 걸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미기랜드를 건설해야 되다 보니 뭐 할인해드리고 뭐 이런 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나중에 진짜 이게 미기랜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많은 공연 진짜 많은 다양한 어떤 방송 이런 걸 기획할 건데 뭔가 그런 데서 그 캐스트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꾸며나가는 부분 이런 거를 조금 우선순위 같은 거 뭐 약간 그런 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구체적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요. 그 크루 색깔에 핑크하고 보라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빨간색하고 파란색도 안 넣었어요. 쇼케이스 신청 몇 명까지예요? 그 쇼케이스가 지금 그 초대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초대는 드려도 당일날 못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방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배 정도를 봐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저도 사실 완전히 초대로 기획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그리고 지금 코시국 이후에 조금 주춤한 이런 분위기도 있고 이래갖고 얼마나 고름하실지 사실은 굉장히 아, 100분 아니에요 청배구님. 100분 오시면 안 돼. 더 오셔야 돼. 응. 웨스트 브릿지는 그렇게 100분 아니에요? 160. 160석인데 큰 곳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곳은 아닙니다. 네. 150석인데 160석으로 늘렸어요. 앞에 안에 내부 구조를 사실은 200석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지금은 200석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대가 두 단이었잖아요. 1단, 2단 이렇게 됐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콘서트한 극장인데 2단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내리고 이제 1단으로 하고 앞에를 1m 정도를 더 줄였대요. 차라리 그게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1, 2단으로 해가지고 거기 중간을 이렇게 애매하게 왔다 갔다 못 쓰는 것보다는 잘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객석 수를 10석 정도를 더 늘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60석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운트를 한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카운트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팬클럽 분들 뭐 용호 팬클럽 이렇게 그 온라인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카운트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초대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뭐 노래 강사 선생님이라든지 그 공연 기획자분이라든지 기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걸음을 하실지 어쩔지 정확히 지금 카운트가 완전히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살짝
어떻게 감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여러분들이라도 팬클럽에서는 얼마나 오시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 수 있도록 온라인 티켓을 서로 공유하시기보단 저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요 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제가 바로 이제 확인되는 대로 드리거든요. 지금 몇 분, 지금 한 13분 정도 받으셨죠. 지금 용원회까지 해가지고 지금 23분 정도 오늘 받으셨는데 그렇게 네, 신청 먼저 해주세요. 신청 먼저 해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마감을 치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청해주세요. 티켓 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의 티켓을 받으셨을 건데 온라인 티켓은 그대로는 효력이 없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입구에 우리 스태프가 있을 거예요. 스태프를 통해서 요 티켓으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티켓에 도장을 찍어드릴 건데 그 도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 USB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USB 로스도 없고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티켓은 들어오실 때 종이 티켓으로 교환하셔서 여기 도장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사실 도장은 받든 안 받든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가 그래서 나가실 때 그 도장 받으신 분들은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보시면 되겠습니다. USB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USB도 지금 갑자기 제작하는 거여서 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원래는 그냥 그 리플렛 있잖아요. 3단 접이식 리플렛 그 이렇게 생긴 종이 안내지 그거만 인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랑 USB를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기념품처럼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느니 OPD가 이제 그러느니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아예 CD처럼 패키지를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손바닥만한 USB 팩을 아예 이제 딱 기념품처럼 갖고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제 다섯 곡이 들어 있습니다. 자, 비와 당신의 이야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런 식의 쇼케이스는 처음 기획하는 거여서 또 콘서트하고는 또 다르다 보니까 생각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딱 신곡 다섯 곡 외에도 물론 부르겠죠. 그렇죠. 딱 다섯 곡 갖고 절대 안 되죠. 금액이 만만치 않게는 예 그렇습니다. 줄이고 줄인다고 해도 티켓팅을 안 하는데 다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당연히 몇백만 원의 제작비가 있어요. 근데도 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기사도 낼 거고 진짜 우리 비크루가 이런 출발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100곡 팔기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 그냥 그 자율적으로 좀 후원해 주셔도 매우 감사합니다. 한기욱 선배님이 또 많이 또 그 보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든든하게 하고 있고 또 가수님들 쪽에서도 같이 협찬해서 네, 그렇게 아무튼 일단 웨스트브릿지 대관료는 아시겠지만 저렴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딱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제작 CD 제작 프레스도 그렇게 저렴한 것처럼 보이진 않을 물건을 아마 받아가실 겁니다. 예, 그래서 후원은 말리지 않아요. 예. 물론 무료 초대이긴 합니다. 네. 자, 뭐 후원하신다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잊지 못한 이 기억.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하네. 항상 나를 슬프게 했지. 나의 사랑스럽던 너의 눈가에 비리 그날의 애절한 너를 참아볼 수 없었던 거야. 희미하게 그리며
이거 사랑해 몇 번 나올까? 뭐 몇 번 나옵니다. 막 라디오 퀴즈로도 곧잘 나왔었는데 26번인가 22번? 모르겠다. 근데 이건 뭐 애드립상 가끔 더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종류의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서울 것 같아요. 저 정도면. 그러네. 이걸 애절하게만 해석하면 굉장히 애절하고 막 이랬는데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저 정도까지 하면 무서울 것 같다. 뭐 소리님 그것도 일리가 있어. 만약에 한쪽에서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한쪽에서 저렇게까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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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 26번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궁댕이님 4번 동안 졸았네 그려. 제가 이렇게 열창하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외쳤는데 4번을 어디로 들으신 게요. 22번 아니고 26번이네. 그렇대네. 김지영 가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도망가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 사랑한다고 그냥 아주 징징징징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서 도망갔다고? 아 그거 좀 너무 슬픈데? 그래서 도망간 사랑은 좀 슬픈데? 어 좀 슬프다. 슬프니까 괜히 하나 해야지. 요거요? 요거 예쁘죠? 젠틀몬스터.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도망간대요. 사랑이 막 도망가고 막 그런데요. 뭘 이렇게 자꾸 도망가? 휴.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되게 즐겁고 신나는 일도 많은데 이 노래들이 이렇게 아픈 노래들이 많은 거 보면 한 반은 정말 그
슬픔이었어. 미키 가수님이 노래가 이리 슬플 줄이야. 아, 가사는 좀 속상한 곡이긴 하더라고요. 네, 뭔가 가을맞이 사랑은 일방통의 어쿠스틱 버전이었습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네. 짜라짜라짜짜짜짜. 당당다다다당 다라라라라라라. 이제 갈 준비를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 합시다. 그러니까요.
아유 또 이렇게 저기 이영신 가수님 것도 좀 가야지. 이거는 그래도 좀 슬픈 건 아니고 또 파이팅이니까 또. 자, 갈까요? 자, 이제 가겨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즉흥 타임이었습니다. 가는 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사르비아 뚜비뚜바. 우리 귀여운 또 사랑스러운 이영신 가수님이 또 아사르비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뮤비큐. 네,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약간 이렇게 총명치 않아서 네, 이제 금요일날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삼겹살 파티 오실 분들 오세요. 저 16일 날 낮에 12시에는 겨울아침 창가 또 가서 한기욱TV 600회 기념 게스트를 하고요. 일이 넘어올 거예요. 넘어와서 우리 5시부터는 우리 삼겹살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겹살 드실 분들 총무님께 신청하시고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일 날은 삼척 특설무대, 삼척해변 특설무대에서 그게 있고요. 뭐가 있어? 죽서가요제. 예, 저기 초청 가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인오색 쇼케이스 요거 신청은 저희 미기TV 카톡이나 010-6778-3082로 쇼케이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온라인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갈게요. 여러분 안녕. 미빠 미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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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발음 봐라. 여러분 안녕. 금요일날 만나요. 안녕. 밑밥. 거울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치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 눈물로 다시 치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꽃이 되고 싶어라.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속옷이 나를 겁내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내